10번, 다음 논리회로를 AND회로 1개, OR회로 2개, NOT회로 1개를 이용한 등가회로, 그리고 논리식을 쓰시오. 자, 여기 이런 회로를 AND회로 1개, OR회로 2개, NOT회로 1개로 이제 논리회로를 그린다는 얘기죠, 그죠? 자, 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문제는. 요거 뭐예요? OR 게이트죠? OR 게이트는 요렇게. 엔드 게이트로 바꿀 때 여기 입력과 출력에 모두 부정을 적용해 주면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거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걸로 그리면 우선 OR은 입력 세 개에다가 부정을 넣어주고요. 부정 넣어주는데 앞에 부정이 또 있죠. 그럼 부정이 부정입니다. 이건 긍정이 되겠죠. 긍정.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면 부정과 부정 또 있네요. 그럼 얘네들도 없어지고. 부정과 부정 없어지죠? 그리고 이게 부정인데, NOT회로 한 개를 이용하래요. 그럼 얘를 뚝 떨어뜨려 와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회로가 된다는 거, 이거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논리식. 요거는 그냥 요거 보고 적으시면 돼요. 예, 얘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나왔다 하는데, 이제 정답 적으실 때는 요거 보고 요거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A, B, C가 이거 뭐예요? OR. OR이면 더센 개념. D, E, F도 OR. OR이면 더센 개념. 그 다음에 G의 부정, G의 바 해서 요세 개가 AND, 곱셈 개념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논리식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딱 적으셔도 돼요. 요것만. 자, 그러면 이렇게 직접 적어보시고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11번. 천 루멘을 방출하는 전등 10개를 100m 제곱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있다. 그 조명률을 0.5라고 하고 강강부선율을 2라 하면 그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몇 룩스인가? 네, 조명 문제에서 조도 물어봤습니다. 네, 조명 문제 나오면 펀 데스 나와야죠. 여기서 조도는 요 2가 의미하는 게 조도예요. 그래서 요 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D랑 S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이 조도 2는 DS, D는 감광부상률, S는 면적, F는 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의 개수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F, 광속, 루멘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천 루멘 이게 이제 광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 곱하기 유가 뭐라고 그랬죠? 조명률. 예. 그래서 조명률 문제에서 0.5 줬어요. 0.5 적용하고요. n은 등의 개수 전등 10개. 그리고 감광부상률 여기 2라고 줬죠. 2. 그다음에 s는 면적 100m 제곱 하면은 이때 평균 조도는 25 룩스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조명 문제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펀데스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는 거 요거 연습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최대 사용 전압이 154kV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 보면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154죠? 154kV면 60kg를 초과하네요. 그래서 60kg 초과.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6번에 해당하네요. 하면 최대 사용 전압의 0.72배 전압으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 해서 154 곱하기 10의 3승. 이제 볼트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볼트로 구하면 15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72배 하면은 11880볼트. 로 절연 내력 시험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13번 다음과 같이 외등 3등을 전멸할 수 있도록 거실 현관 대문에 세개 장소에 전멸기를 설치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개 장소에서 한 군데의 전등을 다 제어를 할수 있게끔 선로를 연결해라. 전선을 회로를 구성해라.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려면 이제 3루 스위치와 4루 스위치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3루 스위치는 이렇게 동작합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전등이 있다고 하면, 자, 스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전원은 이렇게 들어가서 전등까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등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까요? 그래서 3루 스위치 하나, 스위치 두 개예요. 3루 스위치는 스위치가 두 개이어야 됩니다. 3루는 두 개의 장소에서 한 개의 등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전원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불이 들어오겠죠. 네, 이때 얘를 한번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 끊겼죠. 불이 꺼집니다. 요번에는 얘를 이쪽으로 옮겨 볼까요? 그러면 불이 켜지겠죠. 이게 3루 스위치예요. 그래서 두 군데의 장소에서 한 개의 전등을 조작할 때, 네, 제어할 때 이제 3루 스위치를 적용하고요. 세 군데 이상 일 때는 4루 스위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3루 스위치가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4루 스위치고요. 3루 스위치 이렇게 전등이 있습니다. 자, 3루 스위치는 좀 전과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작하는 거죠. 근데 4루 스위치는 동작하면 X로 됐다가 또 동작하면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우선 11자로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거실, 여기가 현관, 여기가 이제 대문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실에서 요 상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실에서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조작을 했어요. 그러면 전원이 끊겼죠? 불이 꺼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관에서 불을 켜볼게요. 현관에서, 예, 불을 켜보면 현관은 11자에서 X자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호는 연결이 되네요. 그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죠? 이때 대문에서 또 불을 꺼볼게요. 대문에서 불을 끄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신호는 예, 끊기네요. 그럼 대문에서 불을 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다시 현관에서, 여기 현관이죠, 현관. 현관에서 불을 켜볼게요. 그럼 얘가 11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요게 3루 스위치, 요게 4루 스위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가 3루를 설치하고요. 여기 두 군데다가 3루. 여기다가 4루 스위치를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L1 병렬로 L2, L3를 설치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실, 현관, 대문에서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걸 보고 한번 선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요걸 보고 선로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볼게요. 자, 우선 전원, 여기가 전원이에요. 전원 두 개죠? R, N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N이라고 합시다. R이 3루 스위치로 들어가죠. R이 3루 스위치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루 스위치의 단자에서 현관에 두 개의 단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관에 두 개의 단자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4루 스위치 또 다른 두 개의 단자에서 대문에 3루 스위치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요 대문의 한 단자에서 L1, L2, L3, L1, L2, L3와 연결된 곳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디서? 3루 스위치 한 단자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L1, L2, L3를 다 연결한 게 전원으로 가네요. L1, L2, L3로 연결한 게 전원으로 가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닥수를 보면 1번은 세 가닥, 2번 세 가닥, 3번 두 가닥, 4번 세 가닥, 5번 세 가닥.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직접 그려 보셔야 됩니다. 네, 요게 똑같이 이렇게 그리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서 동그라미 8번, 6, 7, 8이네요. 곳에 네, 전멀기의 그림교. 여기 뭐 넣었죠? 3루 스위치. 3루 스위치는 요게 이제 스위치 심벌이거든요. 스위치. 전멸기예요. 전멸기를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루 스위치면 스위치 심벌에다가 밑에다 3. 4루면 밑에다 4. 3루 밑에다 3. 이렇게 그리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다 문제 갈게요. 14번 삼상삼선식 송전선로가 있다. 역률, 지상역률이 80%, 전력 손실률이 10%이고 저항은 0.3 Ω/km, 리액턴스는 0.4 Ω/km, 전선의 길이는 20km일 때 수전단 전압이 60kV이면 송전선로의 송전단 전압은 몇 kV인가? 자, 송전단 전압이 뭐죠? 보내주는 전압이에요. 송전단 전압. 수전단 전압이 받는 전압입니다. 받는 전압. 예. 그리고 여기에 송전단에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요 중간에 걸리는 전압이 있어요. 중간에 걸리는 전압을 이걸 이제 전압 강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110V를 줬는데 수전단에서 100V밖에 측정이 안 돼요. 그럼 중간에 10V가 걸려 있다는 얘기죠. 요게 전압 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가 떨어져서 받았다 해서 전압 강하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송전단 전압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수전단 플러스 전압 강하면 송전단 전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플러스 전압 강하. 근데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삼상에서는 루트 3i r 코사인 세타, 이게 저항이고 역률이죠. 세타 요 부호는 지상일 때 플러스고 진상일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 지상이기 때문에 플러스 적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구해 보면 우선 수전단 전압뿐 문제 줬어요. 그죠? 루트 3 저항도 문제 줬는데 이 저항의 단위는 옴 단위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준건옴퍼 킬로미터 단위죠. 얘를 킬로미터분의 옴 이렇게 정리해도 돼요. 얘를 여기 적용하는 옴 단위로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킬로미터 거리 곱해주면 되죠. 그럼 얘랑 약분 돼서 옴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항값으로 이제 구할 때는 요옴퍼 킬로미터 단위인 0.3에다가 거리 전선의 길이가 되겠죠. 20km를 곱해주면 됩니다. 네, 리액턴스도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되고요. 역률이 80%. 그럼 얘는 0.8이고, 요 사인은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류값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류값을 구해야 되는데 전류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문제에서 전력 손실률을 줬습니다. 이제 이것 가지고 구하는데 자 보세요. 전력 손실률은 내가 사용하는 전력분의 손실된 전력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 어떻게 나타내죠? 삼상에서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 나타내죠. 그리고 삼상에서의 전력 손실은 3i 제곱 r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은 요게 10%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10%다. 요게 요렇게 나온 이유는 전류 얘랑 여기 전류의 제곱은 전류가 두번 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 번을 약분하면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100 넘어가서 나눠줘야지요. 그리고 3R 넘어가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100 곱하기 3R은 나눠주고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서 어떻게 줘야 돼요? 곱해줘야지요. 그래서 3R 곱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지금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10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전압은 몇 볼트 줬죠? 60kV. 킬로볼트면 6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되겠죠? 기본 단위 볼트로 환산해 준 겁니다. 역률은 80%니까 0.8. 자, 그리고 나누기 3 곱하기 저항. 여기도 옴 단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옴퍼 킬로미터 줬잖아요. 그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거리, 길이를 곱해주면 저항 단위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곱해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때의 전류값은 461.88A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수전단 전압 60kV니까 60 곱하기 10에 3승해서 볼트 단위로 만들어주고요.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우리가 구한 전류 461.88 곱하기 저항은 옴퍼 킬로미터에서 킬로미터로 곱해줘서 옴 단위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0.3 곱하기 20 곱하기 역률 0.8 리액턴스 0.4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해서
계산하면 67,680 볼트 나오는데, 키로 볼트로 이제 답을 내려면 여기다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해줘서 67.68 키로 볼트다.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의 송전단 전압은 67.68 키로 볼트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요거 공식. 송전단 전압 구하는 공식은 수전단 플러스 요거 뭐예요? 전압 강하. 전압 강하. 그리고 전류를 주지 않으면 전력 손실률 가지고 전류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15번. 한 개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 대지전위의 기준이 되는 접지극, 접지도체 및 주접지단자를 그림과 같이 구성한다. 건축 내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개통의 도전성 부분 모두를 주접지단자에 접속한다. 이것에 의해 하나의 건축물 내 모든 금속재 부분에 주 등전위 본딩이 시설된 것이 된다. 다음 그림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 명칭을 쓰시오. 요거 단답형이죠, 단답형. 암기하는 문제란 얘기예요. 자, 1번 어딨어요? 1번. 1번. 이게 보호도체. M이 이제 전기기구의 노출 도전성 부분, 외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과 접지단자에 연결되는 걸 이제 보호도체라고 하고요. 2번, 요 P는 뭐죠? 수도관, 가스관, 금속관.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금속으로 된 관에 요렇게 접지단자와 연결되는 걸 보호등전이 본딩 도체라고 합니다.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그거 암기예요. 3번. 요거는 접지 도체.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예요? 요렇게 연결된 거. 전기 기구와 전기 기계 기구 외함과 철골 금속 덕트 개통 도전성 부분. 요거 뭐냐면 건물에 시멘트 안에 들어가는 뭐 철근 뭐 이런 것도 관계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이렇게 연결한 게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 이건 보조. 2번은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고, 4번은 보조 보호 등전이 본딩 도체예요. 이거 암기, 암기. 자, 5번은 뭐예요? 접지극. 접지극. 5번은 접지극이 되겠습니다. 단답형이에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번. 다음 도면은 어느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1번, 1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부분과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거 뭐 단답형인데, 이거는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도 좀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니까, 이거 꼭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전력 표주. 자, 1번 어디 있죠? 1번, 얘는 전력 표주. 2번은 피래기. 3번은 전력 수급용 객용 변성기. 얘를 MOF라고 합니다. MOF라고 하고, 또 4번은 PT, PT를 계기용 변압기라고 하고요. 5번은 전압계용 전환계폐기. 6번은 이제 차단기죠? 차단기. 교류 차단기. 7번은 과전류 개전기. 과전류 개전기. 8번은 얘가 CT, 계기용 변류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9번은 전류계용 전환계폐기. 자, 요거는 암기해두시고요. 용도도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 놨으니까 요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요것도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동그라미 4에 1차, 2차 전압은? 자, 요거는 4번 뭐였죠? 계기용 변압기죠? 계기용 변압기. PT입니다, PT. PT의 1차는 요게, 22,900볼트예요. 뭐, 22,900볼트라는 걸 어떤 걸 보고 알수 있냐면, 자, 여기 변압기죠? 이게 TR 변압기입니다. 여기에 1차가 22,900볼트. 그죠? 이쪽에 2차는 380에서 220볼트. 여기 2차는 3.3kV가 되겠네요. 그래서 1차 전압이 22,900볼트에 PT 1차는 루트 3을 나눠서 13,200볼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2차는 190 루트 3배 해가지고 110볼트 정도 나옵니다. 이거는 암기예요. 암기. 암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12번, 2차 측 결성 방법은 동그라미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여기 2차 측 결선 방법, 변압기의 2차 측 결선 방법이네요. 뭘 보고 알수 있냐면, 380에서 220볼트. 이게 뭐냐면, 변압기 2차 측을 380볼트로도 사용하고 220볼트로도 사용한다. 어떤 결선이지요?
Y결선이죠. Y결선은 이렇게 해서 중성점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렇게 걸리는 전압이 380V, 요렇게 걸리는 전압도 380V, 요렇게 산길이 걸리는 전압은 380V. 그런데 여기 산과 중성선, 이게 중성선이잖아요, 그죠? 산과 중성선, 요렇게 걸리면 220V, 요렇게 걸리면 220V, 요렇게 걸리면 220V의 전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Y결선 해서 답은 Y결선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해요. 자, 가로 4번. 동그라미 10번, 동그라미 11번, 1차, 2차 전류는 단 CT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의 1.5배로 한다. 자, 10번, 11번이 이제 계기용 변력인데 CT 얘기하는 거예요. CT의 1차 전류는 CT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전격 전류를 의미하고요. 2차 전류는 이 전격 전류를 CT로 인해서 변선된 전류를 2차 전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차 전류는 무슨 전류? 그 전격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죠, 여기. 요 CT예요. 여기서의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해요? 루트 3 VI로 우리 용량 구하죠. 여기서 전류 구하면 루트 3 V분의 P로 구합니다. 루트 3 V분의 P. 그래서 루트 3 V 전압은 22.9 킬로볼트고요. P 용량은 요 변압기 용량 여기에요. 250 킬로볼트 암페어. 그래서 얘도 킬로볼트고 얘도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바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1차에 흐르는 전류는 6.3 암페어예요. 그런데 여기 전격 전류는 부하 전격 전류의 1.5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6.3 암페어에 1.5배 하면은 9.45가 이제 CT 전격, 1차 전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9.45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10 이렇게 해서 기성품으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CTB는 10대 5, CT의 2차 측은 5A로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에 10A가 흐를 때 2차는 5A가 흐른다. 네, 요런 뜻이에요. 요런 뜻. 그런데, 이제 2차 전류. 1차 전류는 구했어요. 1차 전류는 6.3A다. 요거 구했고요. 이제 2차 전류. 2차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CTB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1차 전류. 그래서 1차 전류 6.3 암페어 곱했죠? CTB 우리 10대 5. 요거 역수하면 10분의 5 해서 2차 전류는 3.15 암페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1번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22.9 킬로볼트고 변압기가 1000 킬로볼트 암페어네요. 그래서 1000 킬로볼트 암페어 적용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25.21 암페어고요. 여기에 또 1.5배 하면 25.21 곱하기 1.5 하면 37.84. 이것도 역시 그 뭐야 기성품으로 정해진 값 40 암페어 적용해서 변류비는 40대 5로 선정하고요. 2차 전류는 여기 구하는 거와 같이 1차 전류에다가 CTB의 역수 곱해줘요. 1차 전류 25.21 구했지요. 여기다가 CTB의 역수 40분의 5 하면은 11번에 2차 전류는 3.15 암페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예, 13번의 목적, 13번 어디 있는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얘를 보니까 이제 연동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긴 발전기고 여기는 이제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한전 라인이에요. 근데 발전기도 돌고 한전 라인도 서로 이렇게 들어오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런 거예요.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될 때는 발전기가 돌아도 연결해주지 마라. 만약에 발전기에서 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때 한전에서 전원이 들어와도 공급하지 마라. 왜냐면 사고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동작할 때는 너 동작하지 마. 내가 동작할 때는 너 동작하지 마. 이런 회로를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인터록 회로. 네, 요거 암기입니다. 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로 5번, 13번의 목적, 이거 인터록 회로이죠? 네, 인터록 회로. 인터록 기능으로 상용 전원과 예비 전원이 동시에 투입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아래 그림과 같이 L1 전등 200W 100V, L2 전등 250W 100V를 직렬로 연결하고 200V를 인가했을 때 L1, L2 전등에 분배되는 전압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느 전등에 몇 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100볼트, 100볼트는 이 전등에 걸리는 전압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볼트로 사용되는 전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인데, 요 전등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이 분배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소비 전력과 여기에 소비 전력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은 동일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비 전력이 다르다는 건 저항값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저항값이 다르면 걸리는 전압도 달라지겠죠. V는 IR. 그죠? 예. 그래서 우선 일단은 요 R1, R2의 저항값을 구하고 여기다가 두 개의 저항값을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항을 병렬로 어디에다가 얼만큼의 저항을 연결해야 되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저항은 병렬로 연결을 하면 저항값은 줄어든다. 그래서 두 개의 저항값을 구한 다음에 저항값이 큰 데다가 병렬로 저항값을 더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전압은 부하에 흐르는 전류와 부하의 저항을 곱한 값이다. V는 IR. 그리고 전등 부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하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그죠?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A가 흘렀다 하면은 얘는 이제 선이 분배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분기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이 L1에 전등을 지나도 10A야. L2에 전등을 지나도 10A예요. 왜냐? 직렬이기 때문에. 즉, 두 부하의 저항만 같게 해주면 전압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V는 IR이기 때문에,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저항만 동일하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L1의 부하의 저항값을 구하면 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P는 VI 이렇게 구하죠. 여기서 I는 R분의 V예요. 요거 얘를 적용하면 R분의 V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이제 R로 얘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분수의 결과값과 분수의 분모는 자리를 바꿔도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R과 P를 자리를 바꾸면 R은 소비전력분의 전압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L1 얘를 먼저 구해보면 전력 200W 분의 전압 100V의 제곱 하면은 얘는 50옴. L2 똑같이 요 전력 250분의 전압 100의 제곱 하면 얘는 40옴. 그러면 저항이 뭐가 커요? 얘가 더 크지요. 그래서 얘 저항을 줄여줘야 돼요. 얼마큼까지? 얘와 동일하게. 얘가 동일하게 해야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50옴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저항을 더 달아야 되는데 병렬이죠? 병렬로 달아야 작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병렬로 다는 저항을 R이라고 하면, 얘가 지금 R1이고, 얘를 R이라고 하면, 병렬은 어떻게 구하죠? 합분의 곱. 그래서 R1 플러스 R 분의 R1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R1은 50 옴이라고 했죠. 그래서 50옴 플러스 R 분의 50 R은 40옴이 돼야 돼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걸. 그래서 여기서, 이제 R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것들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우선 얘를 넘겨요. 얘 넘기면 곱해줘야죠. 그래서 50R은 40 곱하기 50 플러스 R. 얘 정리하면 이렇게 곱하면 2000. 이렇게 곱하면 40R.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까요? 플러스 40R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40R. 요거 하면 그래서 50R 마이너스 40R 하면 10R. 요 우리 R 구하는 거잖아요. R. 그죠? 요 10을 넘겨서 나눠주면, 예, 2000에다가 10을 나누면 R은 200옴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L1 전등에 200옴의 저항을 병렬로 설치하면 두 개에 걸리는 전압, 여기 L1, L2에 걸리는 전압이 100V로 동일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런 문제예요. 요거 그 회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스스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기사 실기 2011년도 제3회 기출 보건 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눈으로만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직접 스스로 풀어보고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답을 적을 수 있도록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기출 보건 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